할렐루야. 아멘.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2년 첫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나 또 계신 각 처소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주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해 또한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우리 그 주님 앞에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리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양의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이로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많고 약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나를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목자,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4절로 고백합니다. 일치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삶은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의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마음 앞에 동참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부탁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권을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